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오늘 이 현대사회의 변화와 청년 섹션에서 프랑스어권 현대사회의 청년에 대해서 좀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세네갈 여성 작가인 켄 부굴의 자서전을 통해서 식민시대를 막 벗어난 1970년대를 배경으로 청년기를 보내고 있는 주인공이자 화자가 겪는 식민지적, 사실 식민지로부터는 독립을 했지만 여전히 식민지적인 현실, 뭐 혹자는 신식민지적 현실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현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작가가 그런 식민시대의 상황에서 탈식민시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어떤 방식으로 모색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아까 사회 보신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계신 선생님들 중에서 켄 부굴이라는 작가를 이미 알고 계신 분은 거의 없으실 것 같은데요. 아, 선행연구와 관련해서 제가 국내에서 이제 찾아봤는데 물론 아직 이 작가를 다룬 국내에서의 연구 결과물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다만 서울대에서 발행하는 불어권 문화연구 학술지에 2010년에 압둘라이의 하신 생보르라는 세네갈 학자가 발표한 내용의 국문 초록이 이렇게 찾아보면 리스트를 찾아보면 나오는데요. 거기에 켄 부굴이 아니라 또 켄 불이라는 오타로 언급이 된 적이 한번 있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었고요. 사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프랑스어권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지만 일가프리카보다는 케벡이나 마그렙 문학에 대한 연구가 활발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모두가 아시는 네그리튜드를 주창한 레오폴 세달 생고르를 제외하고 나서 20세기 후반 이후에 세네갈 문학을 다룬 연구 논문은 그래도 한 편이 있었습니다. 세네갈 켄 부굴은 아니었지만 마리아마 바라는 1세대 여성 작가인데요. 아주 긴 편지, 윈실 롱블렉스라는 작품을 발표한 마리아마 바를 세네갈의 사회 현실과 문학이라는 주제로 다룬 한 편의 연구 논문이 2006년에 발표된 적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오히려 이 세네갈 영화에 대해서는 오늘 토론을 맡아주신 이수원 선생님이 논문을 발표하셨었고요. 그리고 저기 계시는 다키드 선생님께서도 세네갈 다큐멘터리 영화를 포스트 식민주의적 관점에서 논의한 연구 결과물을 발표하신 적이 있고 또 오늘 아까 따봉대에서 말씀해 주셨던 민진영 선생님께서도 최근에 세네갈 영화사와 서아프리카의 탈식민지적 정체성을 주제로 쓰신 논문은 있었습니다. 아마 우스만 센벤이라는 걸출한 시네아스트 때문에 그 세네갈이 아프리카, 흑아프리카를 대표하는 영화 강국으로서의 이미지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한편으로 사학계에서도 사실 지금 여성가족부 장관이신 정현백 선생님께서 몇 년 전에 식민주의적 역사서술의 재역사화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서 세네갈의 대표적인 사학자인 쉐이크 안타디오, 지금은 뭐 옛날에는 아무도 이 쉐이크 안타디오에 대해서 세네갈에서도 인정해주지 않았지만 지금은 다카르 대학 이름을 이 사람의 이름을 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역사관을 제공한 그런 학자인데요. 사실 그 사학회 쪽에서는 오히려 디오베 역사관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았는데 네, 이런 경향이 사실 그 프랑스어권의 대표적인 문화국인 세네갈의 문학으로도 확산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가 있고 제가 사실 이번에 처음 켄 부굴을 연구를 했는데 아직 짧은 시간 연구했기 때문에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고 제 발표를 넓은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도 네그리티드와 앙티아니테 같은 식민시대와 그 이후 프랑스어권의 문화 정체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이어나가던 중에 그러면 이 앙티아니테 네그리티드에 반해서 서인도제도에서는 앙티아니테가 등장을 하게 됐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네그리티드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흑아프리카에서는 1970년대 이후에는 어떤 담론들이 생산이 되고 있고 어떤 것에 대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호기심을 가지고 책을 뒤져보던 중에 이 켄 부굴이라는 여성 작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이 켄 부굴과 그녀의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살펴보면은요, 일단 누군지를 알아야 하니 대표작과 그리고 작가와 이 켄 부굴이라는 필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자기 소외와 식민시대, 억압과 폭력의 식민시대를 지나서 탈식민시대를 어떻게 모색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83년에 최초로 이 작품을 발표했는데요. 르 바오바 프라는 미친 바오밤 나무라는 첫 번째 자서전을 발표하면서 작가의 길을 걷기 시작한 켄 부글은 세네갈 출신의 여성 작가로서 이후에 오늘 제가 발표하게 되는 성드리의 브레즈, 재화 인걸볼, 그리고 이러한 울 르 슈맨 드 사블이라는 작품들을 연이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리완 혹은 모래길이라는 세 번째 자서전을 발표한 후에 흑아프리카 문학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작가는 그 외에 10여 편의 소설을 지금까지 출간을 하고 있는데요. 태어난 해는 1948년입니다. 이 작가에게 소설 중에서도 자서전 가장 중요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데 자서전을 통해서 자신이 살아낸 지난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되돌아보고 기억하고 자기 자신을 대면함으로써 내면에 묻혀있던 것들을 끄집어내서 치유의 글쓰기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캠 부글에게 있어서 자서전은 단순히 자서전이 아니라 진정한 정체성을 발견해내기 위한 탐구 작업이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캠 부글의 본명은 마리에투 은바이에고요. 세네갈의 전통적인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고 작가는 이 식민시대와 탈식민시대를 관통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전통적인 가족체계인 일부 다처제, 이게 이제 가장 화두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일부 다처제 가정에서 막내로 태어났는데 캠 부글이 태어났을 때 마라부라고 불리는 마을의 이슬람 종교 지도자였던 아버지의 나이가 85세였대요. 그래서 아버지의 여러 아내 중에 두 번째 아내였던 어머니는 게다가 캠 부글이 태어난 지 5년이 지난 다음에 딸을 남겨두고 친정으로 떠남으로 인해서 어린 나이에 가족관계에서 소외를 겪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마리에트 은바이에는 이후에 켄 부글이라는 작가의 필명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게 아무도 원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의 아무도 원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의 월로프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본인이 그렇게 아무도 원하지 않는 아버지가 85세였고 모든 가족이 그러니까 배다른 형제 자매들의 조카들도 본인보다 나이가 많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 정도로 가족관계에서 처음부터 아무도 원하지 않은 자로 태어나서 소외를 겪게 되는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 마리에트 은바이에는 당대의 전통적인 세네갈 여성들하고는 다르게 프랑스식 교육을 받게 됩니다. 네, 프랑스식 교육을 받게 되는 것도 집 건너편에 프랑스 학교가 생겼대요. 갑자기 집 건너편에 생기면서 할 일 없고 아무도 자기랑 상대해 주지 않으니까 심심하던 차에 청강생처럼 학교를 드나들다가 공부에 이제 공부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그 세네갈 여성 당시 세네갈 여성들하고는 다르게 다카르에 있는 그 대학에까지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70년대 초에는 그 장학금을 받아서 벨기에에서 유학을 하기도 하고 고국과 크게 다른 사회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가의 3부작 자서전이 바로 연대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서전인데요. 르 바오바 후는 어린 시절과 벨기에에서 지냈던 시간들을 반추하는 작품이고 오늘 살펴보게 되는 썽드레 브레즈는 청년 시절 5년 동안 프랑스 백인 남자와 이 캔 부글이 파리에서 동거하던 기간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서 겪었던 이야기를 그리고 있고 마지막 자서전인 리완 혹은 모래길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간 작가가 고향 마을의 이슬람 종교 지도자인 마라부와 그 마라부의 28번째 아내로 결혼을 해서 살아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작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것 자체가 우연치 않게 28번째 아내로 결혼을 했다는 거 사실을 보고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너무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작품을 읽어보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첫 번째 이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자기 소외와 식민시대를 살고 있는 이 캠 부글의 모습을 이 자서전, 두 번째 자서전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그 113쪽 첫 번째 인용문은 어머니와 헤어져서 지내던 주인공이 어머니와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런데 자신의 이름인 은바이에를 외치면서 반갑게 맞아주는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주인공은 어머니를 알아보지조차 못합니다. 5살에 헤어진 이후에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어머니를 만났고요. 그래서 이 캠 부글 혹은 여기 이 주인공인 마리 은바이에라고 등장을 하는
주인공에게 어머니는 상상 속에서나 존재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어색한 상황에서 주인공이 오빠를 찾는 그런 모습이 이제 묘사가 되어 있는데, 세네갈의 전통적인 이슬람식 일부 다처제 체계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주인공은 아버지 없이 이제 외갓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면서 점점 자신이 속한 사회와 문화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게 됩니다. 작가 역시 한 인터뷰에서 일부 다처제와 관련해서 과거에 자신이 생각했던 바에 대해서 밝히는데요. 캔 구글이 통과해야 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 다시 말해서 어머니와 함께 살지 못했고 아버지의 첫 아내가 자신을 잘 돌보지 않았던 기억은 그녀가 자라면서 일부 다처제에 대해 반항하는 입장을 견지하게끔 합니다. 자연스러운 결과 같은데요. 그리고 이 재화 인걸굴의 주인공 마리처럼 세네갈의 전통 사회의 반기를 들고 백인과 결혼하기를 원하게 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프랑스식 교육을 받은 마리는 흑인 혹은 흑인성을 대표하는 세네갈의 문화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식민지에서 막 벗어난 1970년대 초 세네갈에서 여성이지만 대학 교육을 받은 마리는 조국에서 자신 세대의 여성들하고는 다른 삶을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국에서 희망을 발견하지 않고 백인 남자를 만나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이는 파논이 지적한 바와 같이 진보, 문명, 자유주의, 교육, 계모, 합리성이라는 신화에 기초한 백인 사회를 위한 희생양으로서 흑인과 그 문화권이 위치해 있었던 식민시대를 대변하고 있는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서양 사회가 진보적이고 문명이 있고 자유주의적이며 교육도 시키고 합리적인 곳이고, 반대로 흑인성을 대표하는 야만적이고 까맣고 그리고 교육이 부재한 문명이 없는 그런 곳을 바로 흑인으로 만들므로 인해서 그 서양 문화권에 대한 환상을 가지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주인공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리는 자신이 태어나면서부터 체득했던 문화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백인과 결혼함으로써 세네갈로부터 벗어나서 서양의 문화를 더 습득하고 나아가서 백인이 되기를 갈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주인공은 노예 계급에서 주인 계급으로 신분 상승을 하게 될 것이고 백인으로 완전한 동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인데요. 실제로 텍스트 내에서 화자이자 주인공 마리는 여러 번에 걸쳐서 동화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백인의 세계에 동화함으로써 세네갈의 전통 문화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꿈꾸는 주인공의 시각은 독립을 이룬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정치, 경제, 사회적인 체계가 잡히지 않은 조국을 바라보는 당시 세네갈 지식인들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백인되기 프로젝트는 결국 한 명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세네갈의 다카르에서 열린 경제협력 리셉션장에서 우연히 만난 유력한 백인 이그렛, 그러니까 Y로 그냥 이니셜로 이름이 제시가 되는데요. 이그렛을 통해서 실현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그렛이 첫만남 이후 두 달쯤 후에 복막염으로 갑자기 입원해 있는 마리를 찾아오게 되면서 둘 사이는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리는 이그렛과 함께 자유를 꿈꾸며 그와 결혼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세네갈을 떠나 파리로 이주하게 됩니다. 이게 실제로 캔 부부가 살았던 인생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그렛은 파리에서 가장 매력적인 동네 중 하나인 동시에 부르주아 백인들만 거주하는 생제르맹 데프레 구역에 그녀를 위해 집까지 구해놓았고, 마리는 그곳에서 미래의 남편이 될 이그렛과 함께 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파리에 도착한 첫날 밤을 함께 보내는 출근한 이그렛은 매일 집에 들리기는 하지만 밤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난 후에야 주인공은 이그렛이 이혼 경력이 있는 현재도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는 그의 결혼 상대가 아니라 전부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꿈꾼 자유와 결혼 그리고 사랑으로부터 소외되고 기만당하는 결과를 목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관계는 이후 5년 동안이나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그렛은 당시 유력한 경제인으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마리를 충족시킬 수 있었고요. 전부이기는 했지만 프랑스에서 외국인으로서 그것도 흑인으로서 사는 아는 사람 한 명 없이 살아가는 마리로서는 자신의 사랑을 정당화시키면서 이그렛에게 종속된 생활을 이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한 챕터 뛰어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파리의 부르주아들이 사는 동네에 거주하면서 느끼는 소외와 무신을 주인공의 자존감을 아예 없애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동네에는 프랑스 지방에서 학업 때문에 파리에 와서 사는 부르주아 소녀들을 위한 기숙사가 있는데 외국인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입소할 수 없을 정도로 백인 부르주아들의 선입견이 뿌리 내려진 곳입니다. 더욱이 마리가 사는 곳 근처에 살고 있는 이들에게 어머니는 마리를 한 사람의 인간으로 취급하지도 않는 인종주의자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백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백인이 되고자 했던 흑인 여자는 결혼은커녕 인종주의의 희생양으로 전락하고 갑니다. 그래서 마리는 이들에게 어머니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여자 대 여자와의 관계, 아니 인간으로서 존중을 받지 못함을 토로하는데요. 그녀는 언제나 웃어야 하고 이 그림을 위해서만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노예와 같은 존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의 어머니에게 그녀는 감히 이 그림을 사랑한다는 인간의 감정을 가질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결국 백인 부르주아 사회의 동질성과 위계질서를 뿌리째 뒤흔드는 가장 두렵고 혐오스러운 금기가 바로 피부색이 다른 인종 간의 사랑과 결혼이라고 파농이 얘기했던 것처럼 마리가 이 주인공이 처한 상황이 바로 이러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의 어머니에게 마리는 아들의 명성에 먹칠하는 흑인 노예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마리를 노예처럼 대하는 이그렉 어머니의 인종주의는 그 어머니에게서 뿐만이 아니라 이그렉에게서조차 발견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는 이제 이그렉이 직접 마리에게 모욕하는 말을 쏟아내는데요. 요거는 얼마나 그 동거하는 이그렉이 마리를 모욕을 하는지 한번 제가 읽을게요. 살네, 우리 살하스, 오고 퍼프과스 휘아베 부르고 휘라 트레트데 데스클라프 부누부베 트레게 데 데스클라프 우데 뷰탄 부나바리안, 부네트리안 에모아 슈부꼬네, 슈꼬네 보트로 살하스 라고 마리에게 자기의 동거녀에게 이런 모욕적인 말을 쏟아냅니다. 그래서 결국 이그렉에게 세네갈에서 데려온 정부는 인간으로서 사랑의 대상이 되지 않고 돈을 주고 산 청년 애지는 노예임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그렉에게 마리는 자신의 마음대로 대하고 말할 수 있는 하나의 소유물일 뿐인 것입니다. 이렇게 마리는 점점 더 강한 소외의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억압과 폭력의 식민시대를 계속 이제 버티어 나가는 마리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프랑스에서 삶을 이어갈수록 자신의 존재가 지워지는 것을 마리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그녀는 단순히 파리 부르주아 동네에서 소외된 일상을 보내는 유일한 흑인 여성으로서 할 일 없이 백인 남자만 기다리는 정부였지만 점차 인간으로서도 대접받지 못하는 처지가 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파농이 천명했던 바와 같이 마리는 인간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그런 피해를 직접 당함으로써 감당하기 어려운 고립감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그렉에게 본인이 속한 부속물이고 오브주에 불과하다고 토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용문처럼 마리가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피력하면서 이그렉이 자신을 하나의 재산으로 여기고 있다고 지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문장에서는 오브제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그렉을 아프리카에서 데려온 자신의 정부를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그렉에게 한갓 오브제인 흑인 정부는 그가 원하는 때에만 만나고 성생활을 즐기고 그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육체로부터 무기력하게 소외되어서 주인의 오브제로 주인의 의향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고 더욱이 이그렉을 닮은 사람들, 다시 말해서 백인 부르주아 이그렉의 친구들 역시 그녀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있고 싶을 때만 이그렉이 그녀를 대동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이 마리의 발언은 이그렉만 마리를 사물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그렉 개인의 비정상적인 생각이 아님을 드러내는 부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식민시대를 거치면서 백인들의 뇌리에는 흑인이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오브제로 각인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주인공 마리가 1970년대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생각은 식민시대와 별반 차이가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에게 그리고 이들에게 탈식민 시대는 아직 요원해 보입니다. 흑인을 소유물로 여기는 이 백인의 정신적인 폭력은 이제는 물리적인 폭력으로도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그렉이 마리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그렉의 폭력은 마리가 파리에 거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리가 이글에게 결혼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부터인데요. 동네 카페에서 만난 사람들과 어울려서 저녁 식사 초대를 받고 외출한 것을 안 이글에게 마리가 돌아오자마자 마리의 집에 들어와서 폭력을 휘두르게 됩니다. 또 오랜만에 외출해서 자기가 전부가 아니라 그래서 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여성으로서 본래의 자기 자신을 느끼며 즐거운 기분에 빠져 있는 마리에게 이글에게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영문도 모른 채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으로 황급히 집을 빠져나와 도망가는 마리에게 이그렉은 곧이어서 이성을 되찾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빨리 집으로 들어가져가면서 온갖 감언이설을 늘어놓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마리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질투가 나서 그런 짓을 저질렀다고 말하면서 그녀를 유인합니다. 실제로 현실적으로 갈 곳이 없던 마리는 결국 이그렉의 설득에 넘어가서 집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그렉이 자신의 아내가 있는 집으로 돌아간 후 마리는 그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에 더해서 새로운 사실을 한 가지 더 인지하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의 난폭함과 폭력성이 그것입니다. 이토록 정신적 소외와 물리적 폭력을 겪으면서도 마리는 이글에게 곁을 떠나지 못합니다. 환영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녀는 백인의 강력한 힘에 대한 동경과 백인이라는 튼튼한 보호막을 확보하기 위한 집념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작가인 켄 북을 역시 한 인터뷰를 통해서 그 어떤 책을 쓸 때보다 이 재와 인걸물을 집필할 때가 가장 힘겨웠다고 고백하면서 그 이후로 폭력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작가는 글을 쓰는 동안 마치 다시 그 상황으로 되돌아가는 것 같아서 고통스러웠다고도 부연하면서 실제로 자신과 함께 살았던 그 남자가 자신을 죽일 수도 있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다고. 그러나 그 낙심과 굴욕의 시간이 그녀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자각하도록 했고 나아가서 글쓰기를 통해 자기 자신을 재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이그렉의 폭력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화되어서 나타나는데요. 특히 이그렉의 아내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드디어 별거를 하면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정신적으로 힘든 기간에 증폭됩니다. 혼자 지내면 폐인처럼 변해간 이그렉의 집에 마리가 함께 살게 되면서 그의 과학성은 극대화됩니다. 그가 마리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소리를 듣고 이웃이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집으로 찾아오게 되는데 경찰에게 마리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데리고 나가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럼으로써 백인 부르주아 거주 지역에 있던 유일한 흑인 여자 마리는 경찰서에 끌려가게 이릅니다. 실제로 이 마리가 살았던 곳이 길이 휘드셉으로 가장 세드르맨 덴프의 구역 중에서도 가장 백인 부르주아들이 모여서 사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경찰서에 끌려가서 마리가 자신이 이그렉과 함께 살았다는 것을 자신의 물품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항변하면서 어디에 무슨 물건이 있고 내 옷이 어디에 있고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기 시작하는데 그 모습을 본 경찰이 사실은 같이 살았던 여자라는 것을 알 수는 있으니까 그럼 그냥 너 가 있을 곳이 없냐 친구에게 연락을 해봐라 그 집에 넌 지금 들어갈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친구 만나는 것조차 지극히 제한적으로 모든 것이 이제 통제되었었기 때문에 변변한 친구 한 명 없었던 마리는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갈 곳이 없었기 때문이죠. 결국 경찰차에 태워져서 마리가 도착한 곳은 파리에 있는 생단 정신병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옥과 같은 그곳에서 결국 며칠을 보낸 그녀는 마침내 자기를 도와줄 친구 한 명을 생각해내고 병원 측에 그 친구에게 전화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던 중에 또 이그렉이 정신병원으로 찾아와서 제정신 다시 돌아와서 퇴원 수속을 밟아가면서 나오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일화인데요. 이그렉이 또 와서 이제는 정신적 물리적인 폭력과 더불어서 완전히 파렴치한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마리와 이그렉은 또다시 인생을 공유하면서 살아갑니다. 화자는 그것을 다시 한번 지옥의 왈츠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쯤 되면 읽으면서도 저도 이제는 좀 벗어날 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의문이 들게 됩니다.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보니 황웅이 언급했던 것처럼 백인 남성들은 결코 흑인 여성들과 결혼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나리의 백인되기 욕망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백인 아내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한 이그렉이기 때문에 곧 마리가 본인이 꿈꿨던 백인과의 결혼이 현실화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하는
흑인 여성의 자기기만의 환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탄식민 시대를 향해서 그러면 마리가 어떻게 이 관계를 정리해 나가게 되는가를 살펴볼 수 있을 텐데, 마리와 이들에게 관계는 사랑을 바탕으로 서로에게 헌신하면서 이타적인 삶을 꾸려나가기보다는 아무리 정부와 연인의 관계를 하더라도 오히려 서로에게 쉼없이 외적, 내적 상처를 주며 고통스러운 동거를 이어나갔습니다. 이 그렉으로서는 마리와의 관계 때문에 자신이 부르주아로서 구축해온 견고한 세계를 모두 잃게 되는 상황에 봉착하게 되었고, 마리는 꿈꾸던 자유와 해방과는 정반대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물리적인 폭력에까지 수시로 노출되어 있는 진한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헤어지질 않습니다. 서로에게서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지 못하는 모순된 상황 속에서 그들의 인생은 점점 추락하게 됩니다. 이혼 소송을 당하고 있는 동안 이그렉은 경제적인 문제에 봉착하기 시작하고, 마리는 이그렉과 물리적으로는 같은 집에 기거하지만 그녀에게 무관심하고 폭력적인 이그렉에게 짐조리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화자가 이제 왜 자신이 이그렉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으로, 한 번의 심한 폭행을 당한 다음에 이제 고백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스스로 왜 이그렉을 떠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바라보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서 이그렉은 왜 자신을 파괴시키고 싶어하고 폭력적인지, 또 왜 마리를 더러운 니그로로 취급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주인공이 이와 같은 고백은 독립을 이룬 이후 서아프리카 대부분의 국가들이 프랑스로부터 분리되어 고유의 사회 시스템을 정착시키지 못하고 프랑스에 의지하던, 그러니까 독립을 이루었을 때 진정한 탈식민을 이루지 못한 1970년대의 상황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신적 소외와 물리적 폭력까지 마리가 이그렉에게 당한 모든 이야기는 이렇게 세네가 같은 신생 아프리카 독립 국가들의 현대사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작가 캠프글 역시 인터뷰에서 이제 막 독립을 이룬 아프리카의 1970년대에 관한 자신의 정치적, 사회적 입장을 자서전에서 직접적으로 표명했었노라고 발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와 인걸굴의 화자는 직접적으로 자신의 조국 세네갈과 아프리카 대륙의 국가들이 처한 입장을 텍스트 중간중간에 여러 번에 걸쳐서 피력을 하는데요. 이그렉이 출장길에 세네갈에 함께 동행한 마리가 누리는 호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이 즐기는 저녁 식사 한 끼의 가격이, 각자 한 끼의 가격이 세네갈의 중류 근로자 한 달치 월급에 해당하고, 그들이 너댓세 동안에 청일비로 사용하는 금액이 세네갈 초등학교 교사의 연봉과 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 프랑스의 유력한 회사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그렉에게 세네갈에서 접대하는 수준이 당시 사회 상황에 비춰볼 때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를 짐작해줍니다. 또한 화자는 세네갈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위해 프로젝트 자체의 비용보다는 경상비로 나가는 비용이, 그러니까 접대비라든가 다른 비용으로 나가는 비용이 더 많다는 점 또한 지적하면서 당시 고위급 정치인들과 경제인들의 극심한 낭비를 멈춰야 한다고 작품 속에서 직접적으로 주장하기도 합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외세의 이 영향력과 그 입김에 좌지우지되는 동시에 부패한 아프리카의 기성 정치인들의 행태는 새로운 아프리카를 건설하고자 하던 지식인 청년들로 하여금 시리에 빠지게 했고, 현실과 괴리가 있는 지적인 분석만 하는, 아무것도 행동에 옮기지 못하는 청년들이 되도록 한 것이 바로 1970년대의 서아프리카의 세네갈의 상황이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즉, 가뭄 때문에 물을 원하는 민중과 정치인들, 그리고 현실 정치에서 배제된 청년들을 각기 다른 꿈을 꾸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970년대에 가뭄이 심하게 들어서 당시에 흑아프리카에서 당했던 고통, 그리고 민중들은 물만을 원했는데 그 물, 수로를 찾기 위해서 서양의 힘을 빌려서 정치인들은 그것을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곳으로 다른 방향으로 사용함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상황에서 이제 청년들이 다 모두 희망을 버리게 됐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조국의 상황 속에서 청년기를 보내던 켄 부글은 차라리 서구 세계에 동화되는 것을 선택했지만 그 선택은 그녀로 하여금 더욱더 소외되고 폭력 앞에 무참히 짓밟히는 삶으로 이끌었습니다. 이제 마리는 이런 모순된 자신의 삶을 새롭게 창조해 나갈 꿈을 꾸게 됩니다. 그녀는 스스로 비판하고 도망
도망쳤던 사회가 바로 자신이 있어야 할 곳임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래서 자신의 사회 문화적인 전통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그것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신적인 자살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 자체가 완전히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5년의 세월을 이 그림과 함께한 주인공 마리는 어느 날 후련히 세네갈의 어머니 집, 즉 어린 시절에 살았던 외갓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니와 회유하며 이웃에 시집온 젊은 여인 안타 세이에게 자신의 지난날을 이야기합니다. 앙타는 마리 세대의 여성이지만 전통적인 세네갈의 농촌 가정에 시집와서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감당하는 인물입니다. 마리는 매일 앙타를 만나서 이그렙과 살면서 겪었던 일들을 풀어냄으로써 혼란스러웠던 청년기에서 벗어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앙타라는 인물은 재와 인걸굴의 초반부터 마지막까지 화자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인물로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한 비평가가 언급한 것처럼 작가는 앙타라는 인물을 통해서 화자이자 주인공인 마리의 또 다른 나를 등장시키고자 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후에 이제 3부작 세 번째 자서전에서 등장하게 되는 인물로서의 마리, 전통사회에 완전히 동화된 마리의 모습을 암시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물은 마리가 곧 세네갈의 전통사회에 깊숙이 들어가는 또 다른 마리의 삶을 예고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이는 마리가 진정한 탈식민을 이루기 위해서 한 발짝을 나아가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가는 서구인들이 만들어낸 흑인에 대한 부정적인 신화를 깨부수기를 원한다고 말하게 됩니다. 이 신화는 아프리카 사람들은 영혼이 없고 감정도 없으며 동물처럼 살아간다고 하는데 그런 아프리카의 의식과 재래 전통 속에는 서구인이 만들어낸 그 어떤 신화와는 다른 신화가 존재한다고 켄 부글은 강변합니다. 그녀는 서양 세계에 동화되기 위해 보낸 청년기에서 벗어나서 이제 아프리카 고유의 전통과 교육을 재발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양적인 시각에서 여성 억압의 중요한 기제로 여겨지는 일부 다처제는 아프리카 문화에서 다르게 수용될 수도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홍이 천명했던 것처럼 정신의 탈식민화가 이루어질 때, 즉 백인의 신화, 백인의 이데올로기에 얽매여 있던 흑인의 자기 파괴가 탈식민화의 출발점임을 켄 부글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프리카 흑인들은 이제 자기 소외에서 벗어나는 탈소외를 이룰 수 있고 마침내 탈식민화를 이루어 나가는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이 켄 부글이 보여주는 삶의 여정과 자서전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진정한 탈식민을 이루기 위해 자신들의 전통과 정체성을 어떻게 존중하며 구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피력하고 있는 작가는 자신의 개인사를 동시대의 사회상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풀어냄으로써 독자들에게 다양한 층위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